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32분 방금 미국 4월 PC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시 50분에 KBS에서 방송이 있어서 뉴스라인이죠. KBS 1TV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봐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다가 그 방송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지금 KBS 방송국 본관 1층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화장을 받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PC 물가 상승률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에는 어쨌든 부합한다. 이런 데이터가 발표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전월 물가 상승률이 일단 PC 기준으로 2.7%였어요. 이번 달 물가 상승률도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도 2.7%로 나왔습니다. 또 PC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최근 계속 2.8, 2.8, 2.8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PC 기대치가 2.7, 헤드라인이 2.7이었는데 기대치에는 부합하고요. 또 전월과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를 굳이 구분져라 라고 얘기한다면 뭐 기대에는 부합하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그 기대가 좀 부정적인 기대였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드린다면 보합인데 강보합 이런 느낌의 이 PC 물가 데이터 발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도 계속 2.8에서 안 떨어지는데 역시 전월과 똑같은 기대에 또 부합하는 그런 2.8% 근원 물가가 발표됐기 때문에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대에 부합하니까. 근데 그 기대 자체가 기대감을 싹 뺐었던 물가 안 잡힐 거라는 그런 생각하에 놓여졌던 기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라기보다는 그래도 물가 반등한 게 아닌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월에서 또 떨어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그런 물가 발표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해 달라라고 한다면, 네, 강보합. 이렇게. 왜냐면 어쨌든 기대에는 부합하니까. 기대에는 충족하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 발표된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장세를 좀 들여다보려면 경기 판단과 또 향후 외환시장, 자본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보려면 물가 안정 여부를 좀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물가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 율인데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율이 2.9, 2.7 각각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또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둘다 올라갔어요. 둘다 올라가면서 물가 안 잡히려나 보다 기대가 빠졌던 거죠.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조된 것,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추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든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였습니다. 사실 통화정책 기조는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가 안 잡히고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 금리나 당장 하기는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거죠. 뭐 CPI 데이터도 그 전에 분석해 드렸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물가 상황 진단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꼭한 가지 봐야 될것한 가지는 이 전체 물가에서 잘안 잡히고 있는 중요한 기여도가 많이 있는 물가를 해부해 보면 가장 잘안 잡히고 있는 영역이 바로 쉘터, 주거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는 계속 상승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했어요. 주거비가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거비 상승률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보듯이 주거비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쉘터 주거비 상승률 추이를 보면 23년에 8% 이상으로 고조되다가 최근 6% 언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거비 상승률이 5%대를 상회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는 많이 잡혔는데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를 판단하는 이 근원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비인 거예요. 근데 주거비 상승률이 4% 언더로 떨어질 때 근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현재로서는 제 모델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의 모델 속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 안 잡혔다. 그리고 주거비 상승률이 4%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은 아마도 한 7, 8월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뭐 성급한 6월 뭐 혹은 7월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PC 물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밖의 물가 상황을 진단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물가 안 잡혔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물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뭐를 봅니까? 예, 경기 안정도 봐야 됩니다. 물가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안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오도록 정말 시스템적 리스크를 불러오도록 높은 금리를 계속 물가 잡기 위해서만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안정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됐었죠.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1분기 GDP가 어제 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발표예요. 최근에 미국 경기가 23년 들어 4.9%, 3.4%, 3분기, 4분기 연속 미국 경제 성장률 2%를 훨씬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전기 대비 연율입니다만 이런 높은 GDP 증가율을 보이다가 24년 1분기 GDP 증가율이 종전 발표가 1.6%로 미국 물가는 안 잡혔는데 아직도 고물가인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소위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동반한 걸 뭐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세컨더리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1.6이 아니라 1.3%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진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Advanced Estimate라고 합니다. 이게 Advanced Estimate은 주로 이제 속보치라고 표현해 볼게요. 속보치가 있고 Second Estimate이 있습니다. 이게 잠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Third가 있는데 그게 확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됩니다. 대략 한 달 간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보치 발표할 때만 해도 1.6%가 발표됐고 이것만으로도 미국 경제가 다시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힌 채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세컨 에스티메이트 발표가 나오니 또 거기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이걸 보고 좀 놀랐었는데 다만 이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또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동시에 조성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성됐다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로 뭐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면 고용 상황을 봐야 되는데 실업률도 3.9%로 뭐 이것도 여전히 완전 고용에 해당되지만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또 비농업부문 일자리 증감을 봐도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또 임금 상승률도 근래 들어 가장 낮은 4.1% 임금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용시장도 이제 점차 악화되는 수순에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미국 경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마냥 강하기보다는 소프트 랜딩은 온다. 어쨌든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영향은 오지 않겠는가. 뭐 굉장히 강한 하드 랜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 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우세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기 GDP 증가율에 대한 추정치라고 볼 수 있죠. GDP Now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4% 이상으로 2분기 성장률을 추정하다가 다시 3%대로 내려온 것을 보면 그렇게 정말 무작정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가 금융안정 부분은 오늘은 분석을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안정 됐는가라는 첫 번째 주제에 있어서 아직 안 됐다. 경기 안정은 어떤가? 경기도 좀 불안해지면서 그런 물가 안정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도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오늘 발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기대에 정확히 충족하는 그런 PCE 발표였기 때문에 오는 발표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떻게 작용할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고조될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질까? 두 가지를 또 분석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다면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에 뭐 좋은 기대감이 고조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가겠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워치 상에서 이 PCE 발표 전까지만 해도 98.9%가 금리 동결할 거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1.1% 정도는 추가 금리 인상을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는 기존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표치니까 저는 이 숫자에 큰 변화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큰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9%, 1.1%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정확히 충족하니까 기대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예를 들어 9월쯤 인하할 거야, 11월쯤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가졌었다면 그 기대감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굳이 오늘 PCE 발표에 따른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른 변수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판단이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리나 기대감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최근 경과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1월 11일에는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1월 말에는 5월에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3월 달에는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시장이 기대했던 거예요. 4월 8일 들어서는 7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무너집니다. 또 4월 말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무너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5월 30일 또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11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칸이 또 생겼죠. 이게 뭐예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해 들어서 계속 빠져왔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져오는 과정에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던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그 밖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 경제가 강함을 보여주는 1분기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어떤 종목별로 이 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만큼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려야 할 시점이네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언제인가? 어쨌든 미국의 금리는 5.5%까지 올린 상태고 지금으로서 본다면 경기의 하방 압력은 일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려왔던 소프트 랜딩의 절차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프트 랜딩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경기 불안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유도했었던 그런 경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금융 불안도 없고 경기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유도했었던 정도의 경기 악화야. 물가 잡으려면 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돼야 되겠지. 라고 파월은 지금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나 금융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를 고려하기보다는 두 가지 요소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돼. 지금은 오로지 물가 안정되는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기자회견 중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가 도래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오늘은 2.8%가 발표됐는데 24년 중하반기에 만약 2.5% 언더로 떨어지는 통계가 발표된다면 그 즈음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특히 경기 불안이나 금융 불안 같은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만한 요인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치에 부합하는 2% 수준에 가까운 근데 2%에 도달하고 금리 인하는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늦은 거죠. 근데 2%가 거의 도래되지 않은 지금 2.8% 수준에서 금리 인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차 인플레 올 수 있겠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른 것도 안 되고 너무 늦은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은 유지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의 이제 물가 전망치를 보는 이제 모델상에서 부문별 그 기여도를 분석해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그 물가 상승률이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7월 혹은 8월 물가 상승률이 빠르면 좀 7월이죠. 2.5% 언더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그 7월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을 확인하는 시점은 8월 말이겠죠. 그럼 8월 말에 2.5% 언더 2.34%의 물가 상승률을 PCE 근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9월에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물가 상승률도 2.5% 언더로 안 간다. 2.5%까지밖에 안 온다. 예를 들어서 2.567%를 기록한다. 그러면 9월 금리 인하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7월 금리 인하가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아마도 9월 정도에는 또 여기 스타가 마크가 있는 것처럼 향후 물가 전망치에 대한 더 확실한 실적치에 기초한 확실한 발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가 전망치에 기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확실한 가이던스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 11월이다. 그러니까 9월 아니면 11월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또 통상 8월에 뭐가 있습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던스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8월에 가이던스를 좀 어느 정도 던지고요. 9월에는 더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던지면서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가를 더 많이 고려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하면서 녹화 중에 있는데요. 이 녹화 한 3분 만에 이제 녹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응답 받기 전에 녹화용으로 이 부분 홍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좀 입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죠.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책을 통해서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좀 갖추신 다음에 응용서를 보시면서 실제 응용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이 실물경제의 흐름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감각을 또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PCE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라이브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